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의 의상, 구두 등 의전비용과 관련해서 기록물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자, 이 납세자연맹은 지난 2월 달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내역과 그리고 김정숙의 의전비용 등에 대한 정부 공개 청구를 거부한 청와대로 상대로 한 이 소송에서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와대가 이 패소하고 난 뒤에 다시 항소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 청와대에 대해서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의 의상비 여부에 대해서 밝히기를 거부하고 이게 이제 2심에서 3심으로 갈 경우에는 자, 이 문재인의 임기인 5월 9일 이전에 이게 밝히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한 이유도 바로 5월 9일을 넘기면서 그렇게 되면 5월 9일이 지나면은 대통령 관련된 기록물들은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서 고조란이 15년 동안 최장으로는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노리고 그 항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법을 이게 위헌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납세자 연맹이 여기에 위헌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납세자 연맹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 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납세자 연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5월 9일까지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위법 비공개 정보를 담은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가 돼서 그래서 최장 30년간 비공개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공개 청구를 공개를 청구하고 청와대가 비공개 처분을 내릴 경우 소송을 내도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물법을 청와대 정보 비공개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게 납세자 연맹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교묘히 악용해가지고 청와대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공개하지 않는데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특활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돈입니다. 김정숙이나 문재인 사지를 틀어서 말을 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가지고 김정숙의 그 수백불 되는 옷을 사입었다면 이거야말로 국정농단 등의 농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납세자 연맹의 소송을 제기해 놓은 과정에서 그 디자이너의 딸까지 채용을 했는데 6급으로 채용했다는데 이 딸은 아시다시피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는 이 딸이 채용된 것은 또 이 제2부속실이 아니라 총무관실이라고 합니다. 이 총무관실은 이 대통령 그 청와대에 특활비를 담당하는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밝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자, 이 문재인과 이 청와대가 이 항소를 했지만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에 이 그 헌법 소원을 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납세자 연맹은 2018년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의 의전비용 등에 대해서 청와대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를 비공개 결정을 했고 2019년 3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달에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비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자,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보공개법에 비춰서 타당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납세자 연맹은 일부 성소 판결을 받았는데 납세자 연맹 주장대로 청와대 특수활동비 그리고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그리고 김정숙의 의전비용 예산 편성 금액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자, 이거대로라면 그동안 납세자 연맹이 주장해왔던 것은 사실상 이 법원은 다 받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특활비 중에 김정숙의 옷을 사용하는 데 들어간 돈이 있는가? 자, 이걸 규명하는 데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규명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에 청와대는 지난 3월 달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올해 끝나면 납세자 연맹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기록들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정해져서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또 항소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가
자, 이렇게 국민들이 그 내용을 밝히라. 그 돈 가지고 국민의 세금 가지고 옷을 사입었는지 밝히라 그러는데 이 사적으로 썼다. 사비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비를 썼는데 왜 그렇게 현금 다발 5만 원짜리 다발을 줬는가? 그게 700만 원, 1000만 원씩을 현금 다발로 줬다라고 알려졌고 거기다가 이건 관련해서도 자, 이 영수증을 발행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청와대는 오히려 자, 이 사비로 썼건 카드로 썼던 이게 무슨 상관이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비로 썼던 카드로 썼던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의혹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밝히지 않기 위해서 자, 항소를 했고 그래서 이 납세자 4명이 지금 헌법 소원을 한 것입니다. 자, 현재 항소심은 서울 고법에서 진행 중인데 자, 문재인 임기 전 2심, 3심 판결이 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자, 문재인 임기 이후에 판결이 나면 자, 김정숙의 의전비용 등은 대통령 기록물이 이미 지정되어 있어서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2심, 3심이 판결이 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면 그때 되면 판결을 내려고 해도 이미 관련 기록물들은 비밀로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각하한다. 이렇게 판결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납세자 4명이 빨리 밝혀달라 하면서 자, 관련 이 헌법 소원을 낸 것이 이게 국민이 알 권리와 국민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낸 세금이 어디로 쓰이는지 알아야 하겠다 하는 것 관련해서 이게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라고 지금 헌법 소원을 낸 것입니다. 자, 납세자 4명은 또 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서 특활비 집행 내역과 영부인의 의전비용 등 소리를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이 가처분 신청도 헌재에 함께 냈습니다. 헌재는 이날 납세자 4명이 낸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접수해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급박하게 이루어질 것이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돌이킬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처분해달라, 가처분해달라 하는 게 이 조치인데 자,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실로 옮길 경우 근데 5월 9일을 해봤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자, 5월 9일 이전에 이걸 대통령 기록물실로 옮겨버리면 이제 다시 공개하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5월 9일 이전에 대통령 기록물실로 옮겨가지고 비밀 조치하는 것을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자, 가처분 신청을 해놓으면은 자, 5월 9일 이전에 이 법원에서 오케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자, 그래서 인용하게 되면 그건 기록물실로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납세자 연맹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김정숙의 옷값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 의혹은 채용 비리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떠나서 법적으로 먼저 이 헌법 소원을 해놓고 자, 법에 뒤에 숨어가지고 비공개를 하려고 15년 30년 지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부터 15년 30년 지나면은 자, 이 문재인이나 김정숙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렇게 많은 김정숙의 옷 그리고 뭐 이 액세서리나 이 반지 뭐 구두 핸드백 여기 비용이 국민 세금인 특활비로 썼는지 자 사비로 썼다면은 거기 돈에서 어디서 나온 건지 왜 사비로 썼는데 그게 현금으로 결제를 하느냐 뭐 이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규명을 돼야 된다 하는 게 지금 국민적인 정서이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